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유럽에서 새로 채택된 법안에 따르면 유럽 국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42.5%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 같은 재료 그리고 뉴스 때문에 어제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단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원전 에너지가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올해 신재생 테마는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40% 하락한 종목 그리고 반토막난 종목도 적잖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전문가들, 증권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집중 파헤쳐보고요. 내올매매 기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공부해보겠습니다. 내올매매 기법 전문가 모셨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굉장히 일교차가 좀 심해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지금 잠시 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죠. 흔히들 세력이라고 하면 막 되게 뭐 영화 작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큰 손들,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 이들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개인 투자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셔야지만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좀 지켜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비중 관리를 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 추석 연휴 때 공부했죠. 나는 그때 못 봤는데, 나는 그때 못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참고를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슬슬 조금 비중을 채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비중을 좀 줄여놓았던 것들 다시금 매수를 좀 하면서 포트를 좀 채워나가는 타이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다만 10월달 좀 재미가 없는 계절이기는 해요. 매해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서부터 이어지는 산타랠리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닝 종목들 이러한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서 매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또 올려드렸죠. 예, 아침에 저도 이제 커피 한 잔 쫙 내려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브리프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해외 증시상은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전월 대비 0.5%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0.3%에는 상회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량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죠. 근원 물가도 0.1% 상승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자, PPI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뭐라고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이미 긴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기업들 또는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하였고 유가 있죠. 유가도 우리 사우디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들로 인해서 유가도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 해서 테슬라의 빅테크들 모두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던 어제 해외 증시였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는 곱하기 몇.몇 1.5, 코스닥은 곱하기 2에서 3 정도를 하시게 되면 개별 종목들의 평균 수치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매수세들을 좀 보일 수가 있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속 며칠이요? 13일이에요. 13일 동안 순매도를 보이면서 수급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서 오늘 저녁이죠. CPI만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은 상승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참고하시면서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태양광 에너지 폭등 국내 테마주에 외국인들이 연일적으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원전 관련주들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도 아니, 정부에서 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있죠. 여러분, 23년. 그죠? 23년 신성장 4.0 정부 부처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신성장 4.0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분명하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15개의 섹터가 있죠. 15개 뭐 로봇, 원전, 뭐 바이오, 2차 전지 등등등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누가 있다? 세력, 즉 주인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모든 종목들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땅 파갖고 장사하나요? 아니죠. 분명하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거, 추, 매 중에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매집 기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은 이 매집 기간과 그리고 이들이 과연 주가를 상승을 시켜서 수익 실현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신성 ENG와 G2 파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종목을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내느니 마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수익이 나면 더욱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3개월이라 그랬죠? 오늘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3개월 뒤에 혼자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성 ENG 차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성 ENG예요. 제가 고점과 저점, 장기 이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이 여기였고요. 최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네요. 크게 봤을 때 단기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죠. 현재 주가의 위치.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의 위치와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단에 있나요? 아니면 중단인가요? 하단인가요? 상단이 아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윗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갖겠다. 왜? 왜요? 이평선에서 공부했어요. 왜요? 그렇죠. 검정색이 무슨 선? 240일선이다. 그러면 매집기간은 종목별로 유통주식수에 비해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매집을 해나가는데 평균적으로 1년 정도를 잡는다. 그러면 240일 이평선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가가 이제 와 있다. 1년 동안 매매를 한 사람들의 평균가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럼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죠. 자, 현재 주가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들이 2,800원, 3,000원까지 이렇게 계속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얘네들이 해먹고 나갔나?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턴 다음에 엑싯을 했나? 나갔나? 그랬는데 거래량을 보아하니까 그런 흔적이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2,200원에 모아서 2,800원, 3,000원에 털고 나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은요, 여러분 500원 뛰기, 1,000원 뛰기 안 해요. 50%, 100% 수익 내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상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힘에 가리 없이 빠졌어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빠졌는데 아니 왜?
왜 그러냐? 너희들 실적에 문제가 있었니? 실적을 딱 갖다가 보니까요. 컨센이긴 하지만 어때요?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나와오고 운영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요 모양 요 꼴이냐? 일부러 너희들 막 눌러놓은 거 아니야? 시장의 하락 압박으로 인해서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우리들의 매도, 즉 집단지성이 발동이 걸리면서 모두 다 투매성 매물이 나온 거는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자 보시면요. 오늘 그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에 제가 이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월봉을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가 요 자리예요. 이렇게. 요렇게 라인을 잡고서 요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더라.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 지금 신성 ENG 2180원입니다. 지금 진입하셔야 돼요. 지금 진입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목표가 3,000원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직접 선별하실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딱 3개월이면요. 충분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막 승률이 막 98, 99%, 100% 무조건 찍으면 다 수익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3개월 정도만 딱 공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성 ENG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G2 파워예요. G2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차트는 어떻게 길게 보셔야 돼요. 이 공부하시거나 가끔 가다가 제 지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 휴대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이 종목 어때? 그러면요 여기만 보여줘요.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어떤 것 같아?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 상담을 하실 때에도요,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종목명. 그리고 뭐예요? 평단. 그죠? 그리고 뭐예요? 비중을 알려주셔야지만 아, 현재 좀 고점인 것 같은데요? 좀 저점인 것 같은데요? 요 라인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기 매니저님, 네. 아, 저기 G2 파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볼 때에도 뭐예요? 그렇죠. 길게 해서 고점들을 체크, 저점들을 체크. 아, 과연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단기 고점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요. 단기 저점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 지금 얘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렇죠. 거래량 체크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이평선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산 사람들 지금 다 뭐예요? 1년 동안 산 사람들 검은색이 24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산 사람들 뭐예요? 다 손실 중이에요. 야, 너는 왜 그러는데? 그래서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한번 그어보았고요. 고점을 체크를 하고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라인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라인이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때요? 위엔 라인을 저점으로 잡아도 그렇고 아랜 라인을 저점으로 잡아도 지금 현재 주가는 어때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ROE 따지고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평균가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판단하실 때에는 이렇게 선 그어보시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실적을 딱 갖다가 봤더니 네.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분기별 실적도 뒤에 보이시면 나오겠지만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문제없이 잘 해나갔던 애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놨었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은 무엇이다? 가짜 하락이다. 속아 넘어가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요. 제가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오늘 월봉입니다. 월봉. 어떻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요한 라인대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 넣어놓고 나서 한번 그어보셔야 되겠죠? 요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는 거예요. 초심자는 몇 주씩? 한 주.
내지는 두 주 가지고서만 자꾸 분할로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손절도 여기서 해보고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씩.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전략이 잘 먹힌다? 그러면 그때 이 한 주가요. 100주가 되고 1000주가 되고 만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 때, 엊그제죠? 요 라인 때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얼마든지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G2 파워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들 하면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도준 전문가 아시죠? 네, 우리 사부님이요. 네,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도 아마 계속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요.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시고 감으로 하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마셔라. 네, 여러분들 이거요. 동전 뒤집기 아니에요. 네, 게임 아니에요. 아시겠죠? 감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나만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매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스탑로스, 자동 매도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어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질문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종목을 뽑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거, 추, 매. 여러분. 제가요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용 어제 방송 보시고 한 달 전에 보셨던 분들은요 같은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깨달아 놓으셔야지 저희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매매 패턴들이 다 들어가요.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만 반드시 파악하시면은요 세력의 흔적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들 중을 5개를 내가 다 써먹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필살기는 몇 가지면 충분하다?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여러분들 왜 식당 가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부대찌개, 참치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청국장, 뭐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아우 저 집은 종류는 많은데 특별하게 가봐야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김치찌개 전문점 하나 딱 있어요. 여기는 김치찌개밖에 없어. 어때요? 뭔가 벌써 신뢰가 가잖아요. 야, 저 집 진짜 잘하나 본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식 매매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종목이요, 매일매일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관적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선을 세 가지만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끝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점에서는 매매 여러분들께 고점 매수 잘 안 시켜요. 하기는 해요. 고점 매수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점 매수서부터 배우시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지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눌림목을 잡아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오셔서 공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방에 인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전 그리고 장 끝났을 때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이러한 식의 참여를 자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해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 안내해드리는 대로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트 매니저께서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계속 좀 비중을 줄여놓자, 현금 확보해놓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비중을 차츰 늘려가도 괜찮겠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집중해서 종목들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혼자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QR코드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띄워 드리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고 단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 50분 동안만 열어 놓으니까요. 얼른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 코드는 778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메시지로 직접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들어오실 때 7788 참여코드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입장 완료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기반한 탄탄한 종목들 발굴하고 또 공부해서 수익을 내기까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매니저님이 이거 춤에 하나만 기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춤에란 뭘까요? 이제부터 강의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알려주세요. 자, 이거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이었죠. 제가요, 여러분 주식 공부를 할 때예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다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이제는 실력이요. 네. 그때는 막 이평선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었고 뭐 추세선, 변곡점, 보조지표 활용하는 거 모르셨던데 지금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셔서도 주식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수 취급 안 당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과연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향의 투자를 좋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차트 매니저. 네. 아니 매니저 종목은 들고 있으니까 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감사하죠. 감사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분 성향에 맞았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손절 라인 딱 잡아놓고 대응을 했으니까 손절 라인 이탈을 안 하니까 버티셨던 거고 그분은 어때요? 장기적인 성향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막 15% 20% 수익을 내고 싶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에 투자를 좋아하시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종목들을 볼 때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초급자를 막 고수처럼 3개월 만에 무조건 수익 나게 해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네.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 승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혼자 공부하면서 손절이요. 네, 제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우 막 장 안 좋을 때, 나 손절했어요. 뭐 마이너스 5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아우 속상해요. 막 이러시길래 손절 금액을 보여드렸어요. 예, 네. 깜짝들 놀래시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쓴 고배의 잔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도 당해봤습니다. 예, 네,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것들을 농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매니저, 네. 아니 그거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왜 그거 다 알려줘? 다 알려드리진 않아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패턴이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려드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저 혼자 매매를 하더라도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A, B, 박 사장님, 김 사장님, 최 사장님, 뭐 이 사장님께 알려드렸어.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100만 원씩을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수익 내는 게 없어집니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저는 똑같이 100만 원을 수익을 내요. 맞죠? 어떠한 수익금을 가져다가 우리가 분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알려드려도 상관없더라.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반에 방송 출연하고 나서 초반에요. 항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막 너 그거 다 알려주면 어떡하느냐. 어, 너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멘트 쓰느냐. 에, 항의 많이 받았어요. 아니 뭐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하는데 여러분 주식 매매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학습이 병행이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퇴출당하십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퇴출당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 춤이에요. 이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을 공부를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뭐를 하셔라? 대기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오늘 오전에 우리 장시작 전에 어떤 종목 우리 오늘 장시작 전에 8시 30분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RS 오토메이션 맞죠? 그거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 시작하겠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리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는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늦게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대기 매수로 이렇게 분할로 걸어놓으셔라. 그러면 한 번은 내려와서 찝어준다. 아, 그래서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걸어놓으셔라. 아, 쉬워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5일선, 그죠? 5일선, 내 이놈 고개를 들거라. 5일선 부근에다가 지뢰 설치. 맞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만 한 주씩만이라도 연습을 해보시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이거 추매에서 거래량. 자, 그러면 거래량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총 주식수를 하지 마시고요. 총 주식수 말고 영화나 키움증권의 키움현재가를 딱 키시면 가운데 주식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우스로 한번 딱깍 클릭을 하시잖아요. 유통수가 나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김씨 아저씨하고 최씨 아저씨하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고 팔고 있는 뭐예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지금의 거래량이 얼마만큼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세력들이 계좌를 옮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흔적들을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흔적을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유통수를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딸깍 타이틀바 편집 탭 나와요. 클릭. 그러면 표시할 지표 선택 나옵니다. 유통 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은 얘가 쏙 해갖고 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 표시가 되고 적용과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가 동반이 됐네? 어제? 그제? 왜 이런 거래량이 여기서 왜 나왔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서 예를 들어 70%, 80% 어쩔 때는 막 두 바퀴, 세 바퀴가 돌아요. 저점에서. 왜? 왜? 그죠? 수상한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유통 주식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매수를 딱 했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할 때 가장 조금 제가 재미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분명히 매도 사인을 드려요. 네. 자, 여러분 A종목 지금 현재 상승 나왔습니다. 보유자 있으시죠?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매도 안 하셔. 왜? 상한가 갈 것 같거든. 이상하게 상한가 갈 것 같거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그냥 이거 보느라고 그냥. 여러분 보고 있는 라면물은 끓지 않아요. 그거 내가 보고 있다라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신경 꺼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신경을 끄고 계시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여시면 이렇게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이렇게 막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종목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익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스탑로스 기능의 이익 실현. 이익 실현을 체크. 내 평당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몇 프로? 우리는 5%, 7%, 10%에 무조건 매도해요. 절반.
내가 100만 원 매수했다. 그럼 50만 원은 무조건 요 기준 내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중 갖고 따라가는데 여기에 내가 내 비중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딱 체크를 딱 해놓고요. 조건 추가 딱 누르시잖아요. 아니 90일 동안 주가가 알아서 그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매도 주문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체결이 된다니까요. 왜 안 하시냐고요. 알려드려도. 분명하게 평단가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 그 평단 대비해갖고 5% 15%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안 챙기셔. 여러분 줄 때 수익은 줄 때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셔라. 자,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 휴대폰 MTS 딱 키시면 어때요? 주문 탭에 자동 감시 주문.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이렇게 합니다.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볼일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라. 해서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체크를 딱 해놓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저도 방송 나오기 전에요. 저는 미리 다 해놓고 예, 저는 이렇게 다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꼭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모르시겠다. 잘 모르시겠다. 증권사에서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수수료 내시잖아요. 그죠? 그 증권사 상담원이요.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아세요? 네. 잘 모르겠다. 그럼 전화해서 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아시겠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수수료 내가고 있는데 뭐가 그게 미안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이번 주 주말 방송이 없죠. 저 이번 주 주말에도 바이크 타고 전국 일주 갑니다. 저는 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뻥 뚫린 국도를 바이크 타고 확 달리잖아요. 그것만큼 힐링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로또 당첨되고 싶으세요? 당첨은 되고 싶은데 왜 안 사시냐고요, 로또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싶으세요? 300만 원으로 벤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500만 원으로 집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게끔 내가 받고 있는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서부터 스타트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되니까요. 미리미리 공부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어드립니다.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얼른 준비하셔서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진 촬영하듯이 지금 TV 화면에 이 네모난 QR코드가 들어오도록 가져다 대보시고요. 잘 스캔이 되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노란톡방 링크 카메라 화면 안에서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도 쉽게 설정해뒀습니다. 7788이니까요. 틀리지 마시고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아직까지 다루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메시지 이용하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정혁 사이에 띄어쓰기 없고요. 붙여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메시지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 방법 참여코드 7788 입력하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도 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재미난 댓글이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랑새님께서 정혁쌤 눈꼬리에서 포청천 향이 난다면서 포청천 분장은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헬로윈 때 좀 화끈하게 포청천 분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 가발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발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땀이 얼굴로 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탈모가 24살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방송 이제 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아나운서분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머리에다가 이게 뭐 젤이나 무스 같은 거 발라본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이 탈모가 와가지고 예. 아, 빠지는 건 머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이번에 한번 분장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이벤트로 한번 분장해서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일단은요,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와 매직기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고 나서 이 부분이 딱 수립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분할 매수, 매도, 그리고 보합에서 정리를 하든지 추격을 하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한 자리가 요 자리다, 올라갔다, 수익 실현하고 빠진다, 요 자리 내 매수가에 왔을 때 추격을 하시든지 아니면 던져놓고 나서 정리를 하시든지 요 방법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실력 좀 키워가시기를 바라요. 제가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무려 15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메이저급 회사에서 제가 센터장까지 이제 있었고 또 영업 지점에서도 네, 되게 잘했어요. 네, 아마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은 보시면 아시고 왜 그때도 빠박이었으니까. 그리고 치킨 사업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러한 일들도 좋아요. 하지만 모든 일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만큼 공부했을 때 쾌감이 넘치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것들이 딱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손실에서 나를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이 뇌울매매예요.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이 보여요. 네, 조정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있어요. 요 화살표가 딱 뜨면은 홀딩하는 거, 홀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 되었다,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뇌울매매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였어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오가니틱 코스메틱 등등. 그죠? 우리가 뭐예요? 중국 나름대로 지금 소비재 관련들에서도 이번에 또 부양책이 또 나왔죠. 관련 종목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자,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뭘 보셔야 된다고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요 부근에서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자, 솔트웨어 보세요, 여러분.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했어요. 지금은 와 저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다 공부하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혼자 물 차 있어요. 아래에만. 위에는 물이 안 차 있고 아래에만 물이 차 있어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리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웅진이에요. 웅진. 자, 웅진도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리가 분명하게 나왔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이세요? 이거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자, 또 나왔잖아요. 자리.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자리가 또 나온다니까요. 또 나와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온다. 즉, 횡보하거나 또는 추세가 약간은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도 진입 타이밍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 자, 남성이에요. 남성.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뭐예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있고 거래량 동반됐고 주가는 큰 상승 없이 계속적으로 비슷한 자리에서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 뭐예요? 뇌울매매로 공략하기 가장 맛좋은 종목들이죠. 어때요? 자리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매수가에 왔다. 여기에서 추격을 하던가 아니면 보합에서 던지고 종목 교체. 편안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종목만 하나 이렇게 툭하니 드릴 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종목, 20종목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매매해갖고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익 나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계속적으로 전 매매할 거고. 저는요, 나중에 아들, 딸 생기면은요, 네. 요거, 아, 딱 알려줬다가 나중에 손주가, 아이고, 할아버지, 저 로봇 사주세요. 그러면 단타 쳐가지고 딱 로봇 사주고 막 이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자. 그리고 조만간에 이번 달 중에 한번 진행할 건데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합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래요. 자, 이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오프라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후에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방의 모든 콘텐츠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투자자들과 나의 투자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단톡방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메시지 창에 7788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완료됩니다. 자, QR코드는 이렇게 화면 하단에 마지막으로 띄워 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른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QR코드가 지금 잘 안 읽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때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안에 링크를 메시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단톡방으로 들어오는 링크니까요. 참여 코드도 똑같습니다.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공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볼 때 좀 실적을 보자라는 말씀도 오늘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주신 공략주들 보면 판매량 잘 나오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배당 잘 나오는 통신주 있었고 어제는 방위산업 관련주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실적이 괜찮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집중해서 시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종목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바로 대명 에너지 준비해서 왔어요. 자, 국내 풍력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이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쪽이 어때요? 네. 뭐 이전 정권에서 추진을 했던 거다라고 해서 조금 괄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종목에도 누가 들어가 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분명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는 어떻게 항상 길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한눈에도 지금 보이죠? 뭐예요? 유통수 체크하시고요.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이평선들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어때요? 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큰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저점과 저점들을 이어주게 될 경우에 분명히 우상향 추세였던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눌러주었던 거죠. 항상 급등 또는 상승 패턴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파인다? 고리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고리파였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5천 원 이상대에서 산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자, 해서 현재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좀 그어봤는데 야, 근데 니네들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주가가 힘의 가리가 없던 거니? 라고 해서 실적을 다시 한번 딱 봤더니요. 어떻습니까?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어때요?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다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실적이 깡패란 얘기는 들어보셨죠?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못 받았니? 야, 너희들 일부러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조만간에 상승 패턴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월봉을 좀 봤더니요.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 자리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저점 관리했죠? 저점 관리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저점 관리를 월봉에서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저점 바로 그냥 깨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어놨다가 이렇게 눌러놨을까요? 네. 일본과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상승 패턴이 나오다 보면 이 상승분에 대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봉, 소화 구간이 걸린다. 소화 구간에서 지금 나온 물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어요.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승 패턴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최소 22,5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상승 패턴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목이요. 우리 대명에너지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수 포인트로는 풍력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외인들의 매매 포지션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 대명에너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 태양광 관련 종목이죠. LOT100. 그죠?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 LOT 백큐도 보시면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분명하게 여러분,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저도 지난 주말에 처음 봤는데, 지구 블랙박스인가? 뭔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뭐, 가수 나와가지고 막 그, 남극 뒤에서 남극 막 무너지는 데서 노래 부르고 이만한 수족관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온난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들이 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 그리고 배당 고배당주들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보고 있는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LOT100을 가지고 왔는데 얼라려? 그동안에 우리가 매매했던 스타일과는 좀 다른 패턴이죠. 왜? 우리는 고점 매수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왔어요. 왜?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점을 확인하시고 고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고점 라인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점에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고점에서 돌파 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를 박스권으로 잡아 놓았을 때 절반의 법칙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하게 단기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또한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봤어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요. 저점과 고점의 절반 라인에서 분명한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니?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요 라인에서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쯤에서는 설거지 캔들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때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15,000원에 모아서 30,000원에 다 털고 나간다? 물론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의 추세와 지금 현재의 매집 이 수급 상황을 체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상향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LOT 백규미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모두 주고 있어요? 그렇죠. 배당도 주고 있고요. 실적을 보신다라고 하면 20년, 21년, 22년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당도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퍼값 보세요. 퍼값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이번에 컨센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보다 낮게만 나온다. 그럼 외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수급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보세요. 굉장히 좋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죠.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죠.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조정구하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 현재 중요한 이평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이평선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고를 넘길 수 있는 상승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서 LOT 백큐음 태양광 매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공략주로 주셨고요. 둘 다 실적이 지난해 대비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주가가 계속 미끄러진 후에 조금 최근에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